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최 목사는 공익 목적을 위한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원본 영상 등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명품 수수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행동에 대해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요청한 원본 영상,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첩 등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을 건넨 이유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오는 20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